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여행은 AD 53년부터 57년경까지 약 4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1차, 2차 전도 여행지들을 돌아보는 것이었고 특히 에베소에서 머문 일이 중요했는데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바울은 곧바로 고린도로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 편지들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건너가서 쓴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26일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레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세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갈라디아, 부르기아, 알렉산드리아, 아가야, 고린도, 에베소, 에베소의 회당, 마게도냐, 에베소의 연극장, 두란노 서원,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제사장 스게와와 일곱 아들, 악귀 들린 사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디모데, 에라스도, 데메드리오, 가이오, 아리스다고, 알렉산더, 바울의 아시아 관리 친구들, 서기장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먼저 2차 전도여행 기간에 방문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 그 땅의 복음을 든든히 펼쳐갈 수 있도록 돕는 목회적 차원의 전도여행이었던 것입니다. 그 즈음 에베소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인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약탈이라는 뜻이며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있는 이오니아 지방의 수도로 거대한 항구 도시이며 남쪽에는 밀레도, 북쪽에는 서머나를 끼고 있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야기는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겨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교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볼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잘 연결하여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실력을
쌓게 됩니다. 이는 이후 고린도 교회 사역에 큰 유익이 됩니다. 아볼로에게 성경 지식이 쌓이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당시 목회자가 없었던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던 아볼로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자 목회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볼로를 권고해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 했으나 아볼로는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배경입니다. 한편 에베소에서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처럼 그곳에 있는 12명쯤 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과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먼저 유대인을 위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이 생기자 회당 사역을 중단하고 오히려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그렇게 2년여 동안 방해 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강론을 들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이 이용하는 항구 도시로 마술과 미신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곳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크게 확산시켰던 것입니다. 하루는 에베소에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시험삼아 바울을 흉내냈다가 악귀에게 도리어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던 마술사 시몬과 같은 잘못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더 전파되고 회개하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놀라운 전도의 성과를 낸 바울은 이후 계속 이어질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나 바울의 계획은 이후 고린도에서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교 유대인들의 박해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바울이 앞으로의 전도 계획을 세우며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축제가 열리기 직전이었으므로 바울은 축제 때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후 에베소를 떠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자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분노한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다급해진 바울이 그들을 구하러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그곳의 고위 관리인 친구들이 바울을 말려 연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바울의 전도로 에베소의 상류 계층에도 복음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후 데메드리오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작 데메드리오는 뒤로 빠지고 연극장 안에서 소동이 커지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내세워 소동을 잠재우려 우왕좌왕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바울에 대한 원망이 에베소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로 확대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에베소에서의 이 요란한 사건은 에베소 서기장이 소동을 진화시키고 무리를 해산시킴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일찍이 고린도 법정에서 바울 사건을 기각했던 아가야 지역 로마 총독 갈리오 때처럼 에베소에서도 에베소 지역 로마 서기장의 합리적인 판결로 바울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동이 있은 후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